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4시간에 걸쳐서 ICT를 활용한 영어 교수 학습법에 대해서 공부를 함께 하게 된 송영호입니다. 4시간에 걸쳐서 1교시에는 어휘 학습, 2교시에는 읽기 학습, 3교시에는 말하기 학습, 4교시에는 쓰기 학습을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1교시 어휘 학습에서는 첫 번째로 낱말 받아쓰기, 워드 딕테이션 만들기를 공부하시고, 이어서 그림 사전, 인터넷의 그림을 이용한 그림 사전 만들기 수업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낱말 받아쓰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문서 작성이나 학습 지도한 작성용으로 한글 97 혹은 한글 2002를 이용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한글 워드 프로세서라고 할이 한글도 최근에 각종 기능이 추가되면서 단지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라기보다도 이미지나 소리 파일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히 멀티미디어 프로세서라고 할 만큼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소리 파일을 삽입해서 영어 단어 받아쓰기 수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원하는 낱말 파일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선생님께서 원하는 소리를 찾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국내 사이트 야후라든지 네이버 등에서 또 사전 기능을 제시하고 있고 또 직접 소리를 들어볼 수 있도록 소리 파일을 공개해 놓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막아놓음으로써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일일이 그 사이트를 찾아가서 소리 파일을 클릭하고 이와 같이 할수 없으니까 실제로 수업에 별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른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학습용으로 또 교사용으로 소리 파일을 제공하고 소리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완전히 공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지금까지 나온 방법 중에는 비교적 편리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주소가 좀 깁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학기 초에 이렇게 인쇄를 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을 즐겨찾기 해놓고 이용하도록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소를 복사해서 주소창에 붙여놓고 가시면 여와 같은 MSN에서 사전 검색창이 나옵니다. 그럼 이 검색창에다가 어떤 단어를 입력하고 찾으면 되시는 겁니다. 저는 학생들 앞에서 보통 파킷을 많이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그저 포켓으로만 알고 있다가 실제로 발음을 들으면 파킷이기 때문에 의외성에 놀라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발음 공부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단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든지 그 옆에 딕셔너리즈를 클릭해도 마찬가지로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네, 지금도 선생님들께서 느끼시겠지만 교실 수업 장면에서 이와 같이 검색을 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것이 실행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는 수업에 그다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학생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단어 밑에 이쪽에 WAV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면 발음이 실제로 파키타고 발음이 되게 됩니다. Pocket. 네. Pocket. Pocket. 네. 미국의 성우가 녹음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소리 파일을 이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WAV
요 소리 파일입니다. WAV분에 정확하게 커서를 갖다 댄 다음에 오른쪽 클릭해서 이 파일을 저장하는 메뉴가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이라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을 클릭하시면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이름이 파일 이름이 복잡하게 뭐 알파벳도 들어가 있고 영어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는 선생님께서 나중에 작업하시기가 참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POCKET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폴더를 적절하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폴더를 소리 파일로 같이 하겠습니다. 소리 파일 폴더를 만들어서 파킷을 저장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선생님께서 수업하셔야 되는 어떤 단어를 예를 들어서 사우나라고 하는 단어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과제물 제시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사우나가 영어로는 소너 이와 같이 발음이 주로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역시 또 놀라워하고 신기해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WA 부분을 클릭하면 사우나가 소너 하면서 읽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sauna. 네. sauna. 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이 수업 시간에 여기 가서 클릭하고 수업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모아야 되겠다. 그렇죠?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 그리고 이름을 선생님께서 기억하기 편하신 단어로 다 같이 바꿔. 네. 그 수업에서 20개의 단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20개를 다 찾으신 다음에 20개를 저장하시고 이제는 저장하신 파일을 이 한글에다가 직접 붙여넣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붙여넣는 방법은 일단 탐색기를 열어주십시오. 저장한 아까 그 파일들이 있는 폴더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네. 이 소리 파일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킷이라는 단어, 써너라는 단어를 한글에 붙이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해서 한글 97 띄워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그림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림이 아니고 예, 이와 같이 소리가 됩니다. 파킷. 네, 그림이 아닌 실제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단어 더 예,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하고 한글에 예, 붙여넣기만 하시면 예, 너무 수업 시간에 너무 작으니까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 이와 같이 크게 하고 sauna. 네. sauna. 네. 그러면 이제 수업 준비는 그 뒤에 선생님께서 1번 얘들아 1번은 단어가 무엇이겠니 1번 그리고 이렇게 아 T가 되겠네요. 다음에 2번 네 이와 같이 클릭해서 pocket 네 받아쓰기 단어 시험이 되겠습니다. Pocket. 네. Sauna. 네. 가이 원어민을 교실로 직접 원어민을 활용하는 수업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인터넷에서 소리 파일을 찾은 다음에 오른쪽 버튼으로 다른 이름으로 대상 저장하고 적절한 이름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탐색기에서 복사하기에서 한글에 붙여넣기만 하시면 된다. 그렇죠? 네. 근데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소리 파일을 복사해서 넣을 때 표 안에 그 소리 파일을 넣으시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예 더블 클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그 파일을 다시 한번 붙여넣으면
여기 더블 클릭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OLE 개체 고치기라는 엉뚱한 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표 밖에 붙이시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일단 1단계 소리 파일을 찾아서 만드는 워드 딕테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소리 사전에 이어서 그림 사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하는 수업의 효과는 선생님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요즘 학생들은 이미지를 통해서 개념을 형성하는 능력도 성인들보다 뛰어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통해서 개념, 단어를 익히는 것, 개념을 익히는 것 등등이 훨씬 더 종전의 세대보다도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엄청난 이미지가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 지식 기반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그림과 사진을 스스로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ICT 활용 교육의 일부로서 아주 좋은 수업 형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글 프로그램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 파일도 삽입이 되고 그림도 소리보다 더욱더 간단하게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그림에 커설되고 복사한 다음에 한글에 붙여넣기 하면 그대로 바로 와서 한글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러한 이미지 사용을 통해서 교실 환경에서 학생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고 또 흥미도 유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현장감 있는 사진 재료를 제시할 수 있고요. 또 학생들이 학습 수준보다 좀 더 어려운 어휘나 개념의 이해도 손쉽게 도와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원하는 그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그림은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그림을 찾는 데는 일반적인 검색 엔진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림만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검색 엔진도 점점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검색 엔진이나 전문 사이트를 이용하면 다양한 사진이나 그림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국내에도 야후라든지 네이버 각종의 포털이 이미지 검색 단추를 속속 제공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에는 구글이라는 사이트를 선생님들께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은 국내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영어권에서 개발된 검색 엔진이라서 영어권의 서버를 속속 검색해서 단어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검색할 수가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에게는 google.com이라고만 알려주시면 학생들은 그 .google.com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도 아주 간단하고요. 학생들에게 얘들아 따라해보렴 google.com 혹은 google.com 이렇게 두세 번만 하면 학생들이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이 주소창에 google.com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엔터를 치고 가시게 되면 이와 같은 구글 검색 사이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초기에는 웹문서 부분에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지 탭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 검색창에다가 원하는 단어를 입력하고 그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careful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검색을 해보면은 무려 25,500개의 careful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이미지를 골라서 그대로 한글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지금 동굴 탐사를 하는 장면 같은데요. 이 그림을 그대로 한글에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그림의 커서를 대시고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를 하십니다. 그림의 커서 대고 마치 문서 복사하듯이
그림을 복사하기 누르시고 한글을 띄워서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다시 한번 이 그림의 커서를 대시고 복사하기 누르시고 혹은 그림이 작다 생각이 드시면 이 그림을 선택해서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구글에서는 이와 같이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의 저작권이 구글에 없고 또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으니까 사용에 유의해달라는 구글의 경고입니다. 이것도 실제 이미지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커다란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이 이미지를 40인치로 띄워서 carefully라는 단어로 학생들에게 학습하면 다양한 학습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림의 커서 대고 복사해서 한글을 띄워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인터넷에 있는 그림이 순식간에 한글 선생님들이 활용하시는 한글 97이나 워드 프로그램에 이와 같이 바로 오게 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 퀴즈. 그림 보고 단어를 쓰도록 하는 40인치 화면 프로젝션 TV로 띄워서 바로 퀴즈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른바 그림 사전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문장 수준에서 본문 빈칸 채우기를 하실 적에 그들은 신중했다. 이렇게 문장 수준에서 힌트를 주고 빈칸 채우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더욱더 나아가서 전치사든 문법 학습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they 네, 그들은 조심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다양하게 문법 학습에도 쓰일 수가 있고 또 본문에 그림 힌트가 들어간 클로즈 테스트로 하실 수도 있고 그림 사전으로 하실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용도가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가서 좀 더 활용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rry, I have 그 이미지를 옆에다 두고 미안합니다. 뭐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스케줄표를 들여다보고 있는 남자의 얼굴이 보이는데요. 예, 약속이 있다. 그래서 appointment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같이 학생들에게 흥미있는 학습 자료를 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그림 활용에서 몇 가지 유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처럼 그림이 뭉개진다고 할까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작은 그림을 구글에서 작은 그림을 검색해서 붙여놓고 그 그림을 무리하게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 좋은 방법은 선생님들께서 구글에서 충분히 큰 이미지를 검색하시는 겁니다. 이 그림은 너무 작아서 교실의 맨 뒤에 학생이 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선택하는 것이 그 요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히 유의하실 점인데요. 붙여넣었는데 그림이 안 나타나고 이처럼 네모의 X 대각선으로 X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안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거는 아주 쉬운 원리에 기초합니다. 이 왼쪽에 보기 기능에서 위에서 그림이란 단추를 해제시켜버리면 모든 그림이 파일이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자리만 표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기라는 그 이미지도 해제를 시키니까 이와 같이 됐죠? 다시 이거를 그림을 선택을 하면 원래대로 그림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 활용은 선생님께서 활용 얼만큼 창의적으로 도입해서 활용하시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만큼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죠? 강의실에 온라인 강의실에 보면 그림 사전 그 예제 학생들이 직접 만든 그 예제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 예제를 통해서 한번 그 위력을 살펴보시고요. 방학 숙제 그러한 그림 사전을 통해서 방학 숙제도 가능하고 또 평상시 수업 시간에 수행 평가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상으로